빛을 짝하에 일파루파루소니 우차호추루담 부야라 주룬 생출 장성지 무라카는 노연이 명명이라 바른 발시요 파는 목시연임 일바로 파는 유언 중필 첩상야라 주는 수명이니 백호 흥문이요 불식 생물자야라 남국 제후의 승분왕지 화야 수신제가야 이치 기국하고 이기인민지 여은이 우유이 급어서류고로 기춘전지제에 초목지무와 금수지다이지여여차님 이시니 술기사이미지하고 차탄지말 자는기 인심자연이요 불유면강이님 시즉 진소위추이람 비출자 봉에 일파루종이로소니 우차호추루담 부야라 봉은 조명이라 일세왈종이니 역소시야람 주의장이람 문왕지활시여 관저이지여 인지즉 기하지이빈제심의요 형어작소이 급어추즈 기택지금물제광의람 개의성심정지공이 불식이 구즈키 훈증투철하고 융액주편하야 자유불능이자님 비치력지사 소능급여구로 서예 이추로 위착수지응임 견왕도지성이러니 기필요소전의람 끝내주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냥을 안 해봤으니 물고기 잡는 얘기하면 금방 통하지요. 이 피레미 낚시를 다섯 개씩 달려 있어요. 낚시가. 근데 그걸 한번 딱 던지면 고기 많은 데는 다섯 마리씩 걸려올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물 속에 고기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듯이 비출자 가에 저 더부룩한 갈대밭에 일발 오파로스니 한 번 화살을 탁 쏘면 다섯 마리씩 잡힌단 말이죠. 돼지 그것도 수퇴지가 멧돼지가 다섯 마리씩 잡힌다. 한 발 쏘매. 그냥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떤 놈은 제대로 박힌 놈, 어떤 놈은 다리 찔려오는 놈, 뭐 다 그럴 거 아니야. 우차호 추우로다. 아, 그것이야말로 추우라고 하겠다. 추우는 어떻게 보면 신령한 짐승이지요. 생명체를 살아있는 것을 먹지 않는 거니까 아 저거야말로
대자연의 섭리로다 그런 뜻이겠죠. 인위적으로 거기다 많이 풀어놔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야, 저 더부룩한 갈대밭에 사냥을 하러 가서 한번 화살을 쫙 쏘면 막 두 마리, 세 마리, 막 어떤 때는 다섯 마리씩 잡힌다 이거죠. 저거는 바로 자연스럽게 짐승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추우라는 말로 쓴 거예요. 부야라, 줄은 생출 장성지무라. 줄이라는 것은 생출, 도다 나와갖고 장성, 막 더부룩하게 자라나는 모습이지요. 봄에 왜 갈대가 막 자랄 때 가보면 아시잖아요? 가는 노야니 갈대 노자의 뜻이에요. 그러니 영명위라, 갈대 위, 위자라고도 하죠. 발은 발시요. 발이라는 것은 화살을 쏜다는 거고, 파는 모시니, 파라는 것은 이게 순놈 모자지요. 수퇴지예요. 근데 그 잔주에 보면은 어느 때는 거기 보면 조금 반대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 개념대로 하지요. 수퇴지 다섯 마리가 잡힌다 이거죠. 일발 오파는 한 번 화살을 쏘매 다섯 마리가 잡힌다는 것은 유언 증필 첩상야라. 그것은 조금 과장은 있지만 이 중자는 명중할 중자예요. 마칠 중자예요. 말하되 그 명중 그러니까 쏠 때마다 반드시 첩상, 쌍으로 명중을 시킨단 말이죠. 두 마리, 세 마리 시키 명중시킨다. 그런 말이다 이거죠. 추우는 수명이니 추우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니 백호 흑문이요. 흰 호랑이의 모습에 흑문, 검은 반점 무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불식 생물자예요. 살아있는 물건은, 살아있는 동물은 먹지 않는 거예요. 이 표범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포획을 해서 먹는 짐승이 아니다, 예. 지난번에 인지지장에 보면 기리는 발은 어떤다고요? 살아있는 풀들은 밟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걸로 매듭을 졌잖아요. 주남 끝에서. 여긴 소남 끝에서는 이제 추우라는 짐승을 들어서 표현을 한지만 사실은, 아, 저거야말로 성인의 그 무의자연의 극치에 가서 자연이원으로 저렇게 많은 짐승들이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아있는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잔인하다고 하잖아요. 이 추우는 잔인이 아니라 인자한, 인자함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국 제후 승 문왕지 화하야 남녘 제후들이 문왕의 교화를 받아서 수신 제가하야 자기 몸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려서 이치 귀국하고 그 자기 영역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고 기 인민지 여은이 이 말 아시겠어요? 논어의 맹자에 나왔는데 뭐라 했죠? 인민, 그 다음에 애물, 그죠?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여기 인민이라는 것은 친친은 그 이전에 들어있죠? 자기 부모한테 잘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사랑으로 거두고 그 거둔 여은이 나머지 은혜가 우유이 그버 서륙으로 또 묻 종류, 묻 짐승들까지 다 미쳤기 때문에 여기 서류라는 것은 만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기 춘전지제에 그 춘전할 때 전자는 밭전자가 아니라 사냥할 전자야. 사냥질 전자야. 이게 춘추로 사냥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훈련이지요. 옛날에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다 하고 있다가 봄날 농사 시작되기 전에 사냥을 가서 군사적인 정비도 하겠죠? 활쏘기 무련하니까. 그 봄날 사냥을 할 때에 초목지 무와 초목의 무성함과 금수지다. 그
그 뭇짐승들. 여기 금은 날짐승, 수는 들짐승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금은 두 발 달린 거고 수는 네 발 달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지어여 차하니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뭐예요? 한 번 쏘면 두 마리 세 마리 잡힐 정도로 많단 말이죠. 그러니 이 시인이 술 기사에 미지하고 시인이 그 일을 기술하면서 아름답게 여기고 차 탄지와 또 끝에 탄식하여 말하기를 차는 기 인심 자연이요 그것은 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연이언으로 된 것이고 불유 면강이니 면강은 억지로 힘쓰는 거지요. 억지로 힘쓰고 조작하는 대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시즉 진소위 추우이라 하니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추우 같은 인자한 짐승이 나와서 춤을 추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피 줄자 봉에 일발 오종이로쓰니 저 더부룩하게 움이 나오고 있는 쑥밭, 쑥대밭이죠? 쑥대밭에 일발 오종이로쓰니 한 번 화살을 쓰면 새끼 돼지가 다섯 마리씩 잡힌다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까는 수퇴지를 얘기했잖아요. 수퇴지는 뭐 하죠? 번식을 시키는 지금 유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이제 새끼 돼지가 잡힌다는 건 뭐예요? 번식을 해서 또 많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연이연으로 생명체가 뻗어나가고 번식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장이지만. 우차호 추우르다. 아, 저거야말로 정말 추우르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시는 짧지만 그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참 의미가 깊은 시예요. 부야라 봉은 초명이라 숙봉자예요. 풀이름입니다. 일세왈 종이니 한 살 먹은 새끼를 종이라고 하니 근데 종자도 보면 옆에 돼지시변에 붙어종자 있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소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새끼 돼지다 이거죠. 추 이장이라. 문왕지화 시여 관저이 지여 인지 즉 기 화지 입인제 심의요. 문왕의 덕화가 관저편에서 시작해서 인지지편까지 이르르면 기 화지 입인제 심의요. 그 교화가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이 사람의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심의요. 깊은 것이고 형어 작소이 급어 추즉 그 소남편의 시작이 작소편이었잖아요. 작소에 드러나서 추에까지 이르는 것은 기택지급물제 광이라 그 혜택이 사물에 미친 것이 넓음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요추는 관저편의 시작 관저편은 문왕의 교화가 직접 그분의 직접 교화가 미친 범위가 미쳐서 사람들에게 깊이 감화가 됐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소남편은 그 뻗어나간 것이 아주 멀리까지 교화가 뻗어나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개의성 심정지공이 대개 뜻이 참되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 그게 바로 의성 심정이죠. 그런 공이 풀식즉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그렇게 진행돼 간다면 기 훈증 수철하고 이 훈자는 우리 훈도 그러지요. 원래는 이게 익을 훈자고 증자는 찔증자인데 시루에다가 떡살을 놓고 떡이 익을 때까지 푹신 불을 떼는 거지요. 그건 뭐예요? 남한테 감화를 줄 때 그분이 아주 흠뻑 감화를 받게끔 하는 것을 훈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투철은 뭐예요? 그 얘기가 확실히 저 유리를 빠져나가듯이 확실히 비쳐나가는 거. 투철하고 융액주편하여. 융액이라는 건 뭐예요? 스며든다는 쪽이죠. 스며들기를 두루두루 해서.
자유불능이자하니 스스로 능히 마지 못할 바가 있게 되니 비지력지사 소능급약으로 그것은 지혜의 힘으로 지혜의 힘의 사사로움이 능히 미칠 바가 아니잖아요. 자연이원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지 요리조리 머리를 쓰고 해서 조작하는 그것이 아니단 말이죠. 고로 서에 말하기를 이 추로 위 작소지 응하야 추편으로 작소에 응한다라고 해서 이 견 왕도지성이라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도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 기필 유소 전이라 그 아마도 필시 전해 온 것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